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힌징이 슬라이스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특효액이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그래서 정말 저한테 악성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그냥 힌징만 시키면 악성 후기 순식간이 돼요. 처음에는 그냥 악성 스트레이트가 됐다가 거의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 후기 발생하기 시작해요. 평생토록 한 번도 드로우나 훅을 쳐보지 못한 그런 골퍼도 힌징 스윙을 하면 그냥 드로우가 납니다. 그냥 드로우가 나요. 아닌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그 케이스를 보여주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힌징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형태죠. 그럼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덮고 있는 이 형태의 스윙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분명히 스윙을 할 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들어서 뭐 로테이션 해도 되지만 이렇게 들었으면 대칭적으로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들었으면 이렇게 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꺾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면 무조건 스윙을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뭐해서 넷, 그냥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젖혀. 양손으로 젖히세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제대로 젖히고 있는지는 뭘로 봐야 되냐면 오른손은 어떻게 하건 간에 힌징 동작이 돼요. 그런데 왼손으로 인디케이터를 삼으셔야 돼요. 진짜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손목이 최소한 펴져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최초에 있던 이 손목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손목 모양은 뉴트럴을 잡아도 되고 여기서 뭐 훅그립을 잡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올라갔을 때 힌징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스윙, 그러니까 정말 실용적으로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한 스윙은 위로 드는 스윙이 아니라 옆으로 젖히는 스윙인데 그때는 내가 어떠한 그립의 형태를 쥐고 있건 간에 여기에서 내가 뭐 훅그립, 딱 훅그립을 잡고 있건 뉴트럴을 잡고 있건 간에 결국엔 탑에서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컨벤셔널 스윙, 교과서에 나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스윙을 공부할 때는요 여기에서 꺾여 있다면 얘가 반드시 위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유지가 돼야 와서 공을 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구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